안녕하세요. 훈FC의 훈해입니다. 전주에 이어 대구 당일치기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아전먹고 출발하였습니다. 파주 사시는 분들에게 팁이고요. 집 앞에 서울역 가는 버스도 있지만 버스 요금이 너무 올라서 지하철 이용해서 서울역 도착! 여기에서 또 팁! 미리 예매는 필수! 버스랑 가격은 대략 만원 정도 차이지만 시간은 꽤 차이나서 대구는 KTX가 편합니다. 대박 가기 위해서 3번 출구로 버스 지하철 모두 이용 가능하나 708번 버스 추천합니다. 제 경험상 이게 훨씬 나아요. 이렇게 제가 갈 때 지하철이랑 버스 이용했는데 차라리 걸어갈 걸 했습니다. 배차 간격이 파주에서 4시간을 걸려 도착하였습니다. 뒷집이 대근행 파! 뭐 아시겠지만 대팍 위치가 대구 중심가에 있어서 1박 2일이나 저녁 경기 땐 오전에 동성로 구경 추천합니다. 팀스토어에서 유니폼, 굿즈도 모두 구매 가능하고 좀 더 많은 영상들은 경기 직관 영상 봐주세요.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대팍은 꼭 예매 필수라는 거. 이제 경기 직관 하고요. 케이리그 재미를 전파하기 위해 훈FC에서 시작했던 바바 케이리그 직관, 그 흥행에 대박을 쳐준 대팍 드디어 왔다갑니다. 온 김에 주장완전 기념품도 사서 가고요. 708번 버스 타고 동대구역 도착했습니다. 다시 서울로 저는 8호차 타고 갑니다. 늦은 경기 시간 당일치기 빡세네요. 홍대에서 또 완승. 12시간 후 도착. 열정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훈FC의 훈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